사랑 처음 들었을 때 바로 김수루 왕이 떠올랐었고요.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허황후가 우리 쪽으로 넘어올 때 약간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해준 돌이 있었다고 했는데 파사석 탑이 있더라고요. 그 파사석을 흑임자 강정이랑 김해 지역이 단감이 또 유명해서 홍시 무스를 썼는데 괜찮은 디저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오! 아,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약간 느낌이 약간 느낌은 가야야. 흑임자 강정과 홍시 무스? 무스 디저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먹을 때는 반을 갈라서 이제 안에 내용물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위하고 아래의 식감이 잘 맞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무슨 도슨트 수준으로 먹는 법을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다. 네. 너무 네, NG 회사견을 찍고 40대는 가르기부터 시작한다. 맞는 말입니다. 진짜 셰프님 말대로 반을 가르니까 확실히 속이 와 다르네. 겉이랑 속이랑 다르다. 무스 케이크와 강정을 접하려고 생각했던 게 되게 신선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원래 대부분 이제 무스 바닥은 그 단단한 타르트지나 네. 이런 과자로 사용을 하는데 네. 이제 흑임자 강정을 이용한 것 같고 가운데는 산딸기와 라즈베리로 이제 안에 인설트가 들어간 것 같고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는 홍시 무스인 것 같습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뭔가 시각적으로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먹기 전에 조금 걱정을 했어요. 예, 흑임자의 맛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큼한 과일의 향과 흑임자의 향이 충돌하진 않을까. 예, 이걸 살짝 걱정을 했는데 네, 제 걱정이 맞았네요. 제 걱정이 맞았네요. 실제로 조금 충돌을 하는 느낌이 있어요. 게다가 타르트지를 대신하는 이 강정의 식감이 되게 강하고 씹는데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스의 맛이 이렇게 느껴지다가 무스는 다 사라진 상태에서 강정만 계속 이렇게 씹히는 느낌? 개인적으로 이거 먹고 뭔가 한번 물로 가글을 한번 하고 싶어요. 이게 뭔가 텁텁해요? 커피는 안 마시고 싶은데 물로 한번 헹구고 싶은 느낌? 오히려 강정을 위해 가니쉬로 했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고 천연 색소였으면 더 좋았을 비주얼인데 다른 색소를 사용해서 약간 탁한 색깔이 나왔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